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기드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8. 로잘리는 집을 떠났고 자는 고통스럽게 출산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도 슬픔에 짓눌려 자신이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속에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 끝없는 불행을 생각하며 불행 속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한 그녀는 아무런 호기심도 느끼지 못하면서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다. 봄은 아주 조용히 왔다. 벌거벗은 나무들은 아직도 싸늘한 바람 속에 떨고 있었으나 지난 가을에 떨어진 낙엽이 섞고 있는 도랑과 습기 찬 풀 속에서는 노란 앵초가 싹트기 시작했다. 온 들판과 농가의 마당들 그리고 눈으로 덮인 들에서는 발효하는 냄새 같은 습기 찬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작고 뾰족한 한무더기의 파란 싹들이 누런 땅에서 솟아나 햇살에 빛나고 있었다. 요새처럼 몸집이 큰 여자가 로잘리를 대신하여 단조로운 가로수길을 따라 거니는 산책에서 남작 부인을 부축했다. 점점 더 무거워가는 발걸음이 질퍽질퍽한 진흙투성이 길에 흔적을 남겼다. 아버지는 몸이 무거워지고 항상 헐떡이는 잔에게 팔을 내밀어 주었다. 앞으로 다가올 경사 준비에 바쁘고 불안해하는 리종 이모는 다른 쪽에서 잔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는 자기로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그 신비에 완전히 흥분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렇게 몇 시간 동안을 거의 말없이 거닐곤 했다. 한편 줄리앙은 갑자기 승마라는 새로운 취미에 빠져 말을 타고 그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들의 침울한 생활을 어지럽히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한편 남작가 그 부인 그리고 자작이 푸르빌가를 방문했었다. 줄리앙은 어떻다고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이미 그 집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의례적인 또 다른 방문이 항상 잠들어 있는 듯한 저택 속에 숨겨져 있는 푸르빌 가와의 사이에 교환되었다. 어느 날 오후 4시경에 말을 탄 두 사람의 남자와 여자가 성관의 앞뜰을 빠른 속도로 들어왔다. 줄리앙은 매우 흥분해서 자네 방으로 뛰어들었다. 빨리, 빨리 내려가. 푸르빌레 사람이 왔어. 당신의 상태를 알고 그저 단순히 이웃으로 만나러 온 거야. 난 외출했지만 곧 돌아온다고 말해. 그동안 잠깐 옷을 갈아입을 테니까. 자는 놀라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창백하고 예쁘고 심각한 얼굴에 충혈된 눈과 한 번도 태양의 애무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윤기 없는 금발의 젊은 부인이 조용히 자기 남편을 소개했다. 그 사람은 붉은 수염이 무성한 유령 같은 거인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 부인은 이렇게 덧붙였다. 우린 여러 번 드라마르 씨를 만날 기회가 있었지요. 그분을 통해서 부인께서 몸이 편찮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혀 격식을 차리지 않고 그저 이웃으로서 당신을 찾아뵙는 것을 더 이상 지체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보시다시피 우린 말을 타고 왔습니다. 더욱이 저번 날에는 자당님과 남자께서 저희 집을 방문해 주셔서 기뻤습니다. 그녀는 세련되고 품위 있게 힘 안 들이고 거침없이 이야기를 했다. 자는 매혹당해서 금방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친구가 되겠구나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반대로 드 푸르빌르 백작은 마치 거실에 들어온 한 마리 곰 같았다. 그는 자리에 앉자 옆에 있는 의자에 모자를 놓고 한참 동안 자기 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다가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가
안락의자의 팔걸이에도 놓았다가 마침내 기도하는 것처럼 깍지를 끼고 있었다. 갑자기 줄리앙이 들어왔다. 자는 놀라서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수염을 깎았다. 마치 약혼 시절처럼 아름답고 우아하고 매혹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출현으로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은 털이 무성한 백작의 손과 악수를 하고 백작 부인의 손에는 입을 맞추었다. 백작 부인의 상아빛 뺨이 약간 불그레해지고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다. 그가 이야기를 했다. 그는 예전처럼 상냥스러웠다. 사랑의 거울 같은 그의 커다란 눈은 다정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윤기가 없고 거칠거칠하던 그의 머리카락은 갑자기 빗질과 향유로 부드러워져서 빛나게 웨이브가 지는 머릿결을 되찾았다. 그들이 떠나려는 순간 백작 부인이 줄리앙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좌장님, 목요일에 승마로 산책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자 줄리앙이 몸을 기울이면서 네, 좋습니다, 부인. 하고 중얼거리는 동안 백작 부인은 잔의 손을 잡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면서 부드러우면서도 파고드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아, 몸이 회복되시면 우리 셋이서 이 지역 일대를 달립시다. 상쾌한 일일 거예요. 어떠세요? 거침없는 태도로 그녀는 승마복의 옷자락 끝을 들어올렸다. 그리고 새처럼 가볍게 안장에 올랐다. 한편 그의 남편은 어색하게 인사를 한 다음 노르망디 산의 커다란 말에 마치 켄타우로스처럼 꼿꼿이 몸을 세우고 걸터앉았다. 그들이 울타리를 돌아서자 줄리앙은 매우 기쁜 듯이 외쳤다. 얼마나 호감이 가는 사람들인가. 저런 사람들을 사귀어두는 것은 유익할 거야. 잔 역시 이유 없이 만족해하며 대답했다. 그 작은 백작 부인은 매혹적이에요. 그분을 좋아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남편은 교양이 없어 보이더군요. 당신은 그분들을 어디에서 알게 되었죠? 그는 즐거운 듯이 두 손을 비볐다. 브리지블가에서 우연히 만났지. 남편은 좀 야성적인 것 같아. 열광적인 사람이지. 하지만 그 사람은 진짜 귀족이야. 그날 저녁 식사는 마치 숨어있던 행복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즐겁기까지 했다. 그리고 7월 말까지 새로운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느 화요일 저녁 식구들이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서 두 개의 자그마한 술잔과 브랜디 한 병이 놓여져 있는 나무 탁자 주위에 둘러앉아 있을 때 잔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아주 창백해지더니 두 손으로 옆구리를 눌렀다. 빠르고 날카로운 고통이 갑자기 그녀의 전신을 훑어내리더니 이내 사라졌다. 하지만 10분쯤 후에 또 다른 고통이 보다 오래 그녀의 몸에 파고들었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와 남편에게 거의 안기다시피 하여 간신히 안으로 들어갔다. 플라타나스에서부터 자기 방까지의 그 짧은 길이 그녀에게는 한없이 먼 것처럼 여겨졌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앓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 배에 참을 수 없는 무게를 느끼고 그것에 짓눌려서 걸음을 멈추어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해산 딸은 아니었다. 해산은 9월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가 염려되어서 마차에 말을 메고 심홍 영감이 의사를 부르러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자정쯤에 도착했다. 첫눈에 그는 조산의 징조임을 알아보았다. 잔은 침대에 눕자 고통은 좀 가라앉았으나 무서운 불안감이 그녀를 엄습했다. 전신의 기력이 상실되는 것 같은 절망감, 불길한 예감과 같은 그 무엇, 죽음의 신비로운 접촉이 그녀를 속박했던 것이다. 죽음의 입김이 심장을 얼어붙게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이었다. 방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는 안락의자에 주저앉아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남작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물건을 가져오기도 하고 의사와 상의를 하는 등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줄리앙은 방 안을 왔다 갔다 거닐면서 겉으로는 초조한 얼굴이었으나 마음은 냉정했다. 그리고 당튀 가부는 이런 상황에 어울리는 얼굴을 하고 침대 발치에 서 있었다. 그것은 어떠한 것에도 놀라지 않는 경험 많은 여자의 얼굴이었다. 간호인에다 산파이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위해 밤을 새우는 여자로서 태어나는 아이를 받고 그들의 첫 울음소리를 거두어들이고 그들의 새살을 더운 물로 씻기고 새 천으로 감싸준다. 또한 평온한 태도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말, 마지막 신음, 마지막 전율을 듣고 그들의 마지막 화장을 해주고 그들의 낡은 육체를 식초로 닦고 수의로 싸는 이 여자는 출생에서 죽음까지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서 요지부동의 무관심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부엌하녀 리드빈과 리종이모는 현관문 뒤에 조용히 숨어 있었다. 환자는 때때로 가냘픈 한숨을 내쉬었다. 두 시간쯤 걸릴 것 같았던 해산은 오래 기다려야 할 듯이 생각되었다. 그러나 새벽 무렵에 진통이 갑자기 맹렬하게 다시 시작되어 이내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자는 악문 이빨 사이로 저도 모르게 비명을 내질렀다. 그리고 조금도 괴로워하지 않았고 거의 신음 소리조차 내지 않았던 로잘리를 생각했다. 그 아이는, 그 사생아는 고통 없이 세상에 태어났던 것이다. 비참하고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서 그녀는 로잘리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옳다고 믿고 있었던 선을 저주하였으며 운명의 부당한 편애와 정의와 선에 대해 설교하는 사람들의 죄 많은 허위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 이따금 진통은 모든 상념을 그녀의 마음속에서 소멸시킬 정도로 그렇게 격렬해지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힘도 생명도 의식도 없고 오직 고통만이 남아있었다. 고통이 가라앉는 순간 그녀는 줄리앙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또 다른 고통이 정신의 번뇌가 다리 사이에 아기를 끼고 이 똑같은 침대의 발치에 쓰러져 있던 로잘리의 출산을 회상시켜 줌으로써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림자 하나 없는 맑은 기억으로 그 누워있는 계집아이 앞에서 하던 남편의 행동, 시선, 말들을 다시 생각해냈다. 지금 그녀는 그의 마음속을 읽을 수 있었다. 그의 생각을 그의 동작에서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또 다른 여자에 대해서 똑같은 혐오와 똑같은 무관심을 나타냈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성가시게 여기고 있는 이기적인 남자의 그 똑같은 냉담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무서운 진통이 다시 그녀를 사로잡았다. 이제 죽는구나 죽어 하고 생각될 만큼 그렇게 격렬한 진통이었다. 그러자 그녀는 분노에 찬 반항과 저주하고 싶은 욕구가 머리에 가득 찼다.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이 남자와 자신을 죽이려는 이 미지의 어린애에 대해 냉혹한 증오감이 일었다. 그녀는 자기 몸 안에서 이 짐을 던져버리기 위해 있는 최대의 힘을 다해 몸을 쭉 뻗었다. 갑자기 자기의 배가 텅 비어버리는 것 같더니 진통이 가라앉았다. 간호인과 의사는 그녀 위로 몸을 구부리고 그녀의 몸을 다루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들어올렸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미 들어보았던 그 자지러지는 소리가 그녀를 전율케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그 고통스러운 작은 소리, 갓난아기의 고양이 울음소리같이 가냘픈 소리가 그녀의 영혼 속으로, 마음 속으로, 아주 지쳐버린 그 가련한 육체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두 팔을 내밀려고 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꿰뚫는 환희였다. 막 피어나려는 새로운 행복을 향한 도약이었다. 그녀는 잠시 해방되고 마음이 가라앉는 듯 했으며 행복함마저 느꼈다. 그녀가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이었다. 그녀의 마음과 몸은 다시 생기를 찾았다.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가 된 것을 느꼈던 것이다. 그녀는 자기 아이를 보고 싶었다. 너무 일찍 나왔기 때문에 머리칼도 없었고 손톱도 없었다. 그러나 이 발육이 부진한 아기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때, 입을 벌리고 가냘픈 울음소리 내는 것을 보았을 때, 주름진 얼굴을 찡그리는 살아있는 이 조산아를 만져보았을 때 그녀는 말할 수 없는 환희에 잠겼다. 그녀는 모든 절망으로부터 구원되고 보호되었으며 이제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만큼 사랑하는 것을 손안에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그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이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열광적인 어머니가 되었다. 사랑의 환멸을 느끼고 희망의 배신을 당해 있었던 만큼 더욱더 열광적이 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항상 침대 곁에 요람을 놓게 했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자 온종일 창가에 앉아 요람을 흔들며 지냈다. 그녀는 유모를 질투하기까지 했다. 젖에 굶주린 이 작은 생명체가 파란 핏줄이 내비치는 풍만한 가슴으로 팔을 뻗쳐 거무스름하고 주름진 젖꼭지를 개걸스러운 입술로 물 때 그녀는 창백해지고 몸을 떨면서 이 튼튼하고 조용한 시골 여자를 그녀에게서 자기 아들을 빼앗아 탐욕스럽게 물리고 있는 그 가슴을 때리고 손톱으로 지어뜯고 싶은 욕망 때문에 노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아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곱게 치장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솜씨를 발휘하여 좋은 헝겊으로 자신이 손수 술을 놓고 싶었다. 아기는 레이스가 달린 옷으로 둘러싸이고 화려한 모자를 썼으며 그녀는 오직 이런 것에 대해서밖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벤의 옷이라든지 턱받이 혹은 훌륭하게 공들여 다듬은 어떤 리본 같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중간에 가로막기도 했다. 주위에서 하는 말은 전혀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헝겊 조각을 오랫동안 이리저리 돌려보고 더 잘 보기 위해서 손을 쳐들고 또 돌려보고 하며 혼자 좋아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이것이 저 아기에게 잘 어울릴까요? 남작가 어머니는 이 열광적인 애정에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줄리앙은 빽빽 울어대고 절대적인 힘을 가진 이 폭군의 출현으로 자기의 지배력이 축소되고 그의 행동이 뒤죽박죽 되어버렸기 때문에 집안에서 자기 자리를 뺏으려는 이 조그마한 인간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질투를 느끼면서 저 녀석 때문에 정말 견딜 수가 없군 하고 참을성 없이 분개하며 쉴 새 없이 이 말을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고 있는 어린 것을 쳐다보고 있느라고 요람 곁에 앉아 매일 밤을 지샐 만큼 아기에 대한 사랑에 집착하고 있었다. 이 정열적이고 병적인 응시로 인하여 그녀는 지쳐버리고 전혀 휴식도 취하지 못해 쇠약해지고 마르고 기침까지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의사는 그녀를 아기에게서 떼어놓도록 명령했다. 그녀는 화를 내고 울면서 애원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간청을 못 들은 채 했다. 아이는 매일 저녁 유모의 곁에서 재웠다. 매일 밤 어머니는 일어나 맨발로 가서 열쇠 구멍에 귀를 갖다 대고 아기가 편하게 잘 자고 있는가, 깨지는 않았는가, 필요한 것은 없는가를 엿듣는 것이었다. 한 번은 그러고 있는 것을 푸르빌가에 만찬에 초대받고 늦게 돌아온 줄리앙에게 들킨 적이 있었다. 그 후부터는 그녀를 침대에 누워있도록 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녀의 방에 열쇠를 채워두었다. 세례식은 8월 말경에 거행되었다. 남작이 대부가 되고 리종 이모가 대모가 되었다. 아이는 피에르 시몽 폴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평소엔 폴이라고 불렀다. 9월 초순에 리종 이모가 소리 없이 떠나갔다. 그러나 그녀가 없다는 사실은 그녀와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누구의 주의도 끌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저녁 식사를 마치자 사제가 나타났다. 그는 마치 마음속에서 어떤 비밀이라도 간직하고 있는 듯이 당황한 모습이었다. 몇 마디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은 뒤 그는 남작 부인과 남작에게 특별한 말씀을 드릴 시간을 잠시 내어달라고 청했다. 그들 세 사람은 모두 느린 걸음으로 큰 가로수길의 끝까지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갔다. 그러는 동안 줄리앙은 잔과 단둘이 남아서 그 비밀에 대해 궁금해하고 불안해하며 신경질을 냈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하러 온 사제를 배웅하고 싶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3종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는 교회를 향해 함께 사라졌다. 날씨는 선선하고 거의 추울 정도였다. 다른 사람들은 잠시 후 거실로 돌아왔다. 모두들 어렴풋이 졸고 있을 때 줄리앙이 갑자기 벌개진 얼굴에 붕괴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문에서부터 잔이 거기에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는 장인 장모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정말 도셨군요, 빌어먹을. 그 계집애에게 2만 프랑이나 내던지려고 하다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할 만큼 놀라움은 컸다. 그는 격분해서 고함을 지르면서 말했다. 그렇게 어리석은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푼도 남겨주지 않겠다는 거로군요. 그러자 침착을 되찾은 남작이 그를 제지하려고 애썼다. 조용히! 자네는 아내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그러나 그는 미칠 듯이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굴렀다. 아무렴은 어떻습니까? 게다가 이 사람도 사정을 잘 알고 있겠지요? 결국 이 사람에게 치매가 되는 약탈 행위니까요. 자는 깜짝 놀라서 영문을 몰라 쳐다보면서 더듬거리며 말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줄리앙은 그녀에게로 몸을 돌리고 희망을 갖고 있던 이득을 다 같이 빼앗긴 회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를 증인으로 끌어들였다. 그는 퉁명스럽게 로잘리를 결혼시키려는 음모와 적어도 2만 프랑은 나가는 바르빌레의 땅을 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주었다. 그는 되풀이해서 말했다. 어쨌든 당신 부모님은 머리가 좀 어떻게 된 거야, 여보.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2만 프랑이라니, 2만 프랑. 어쨌든 머리가 돌았어. 사생아에게 2만 프랑이라니. 자는 아무런 감정도 분노도 느끼지 않으면서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침착함에 놀라고 있었다. 이제는 자기 아이의 일이 아닌 다른 모든 것에는 무관심해진 것이다. 남작은 어이가 없어서 대답할 아무런 말도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분노를 터뜨리고 발을 구르면서 소리 질렀다. 자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듣자 하니 차마 볼 수가 없군. 그 미혼모에게 지참금을 주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 누구 탓인가? 그 애는 누구의 애인가? 이제 버리겠다는 건가? 줄리앙은 남작의 과격한 태도에 놀라서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다소 침착해진 어조로 다시 말했다. 하지만 1500프랑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집애들은 모두 결혼하기 전에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2만 프랑의 값어치가 나가는 농장을 주면 우리가 받는 손해는 그만두고라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꼴이 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가문과 입장은 생각해 주셨어야 했습니다. 줄리앙은 자신의 권리와 억설의 논리에 대해 당당하고 준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작은 이 예기치 않은 논쟁에 당황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러자 줄리앙은 자신의 우세함을 느끼고 결론을 내렸다. 다행히도 아직 아무것도 이행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 여자애와 결혼하겠다는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정직한 녀석이죠. 그와 함께 상의하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겁니다.
이 일은 제가 맡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밖으로 나갔다. 아마 논쟁이 더 계속되는 것이 두려웠고 모든 사람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다행스러워서 그는 그것을 동의로 간주했던 것이다. 그가 사라지자 남작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몸을 떨면서 소리질렀다. 아, 이건 너무 심하군. 너무 심해. 그러자 잔은 아버지의 당황해하는 얼굴을 쳐다보면서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어떤 우스꽝스러운 것을 보았을 때 그러했던 예전의 그 맑은 웃음소리였다. 그녀는 이 말을 되풀이했다. 아버지, 아버지, 그이가 2만 프랑이라고 말할 때에 그 목소리를 들으셨지요? 즐거움도 눈물만큼 빠른 어머니는 사위의 몹시 화난 얼굴과 격분에서 소리 지르던 외침, 자기가 유혹한 여자애에게 자기 것도 아닌 돈을 주겠다는 것을 맹렬하게 거절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한 잔의 기분이 좋은 것이 다행스러워서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숨찬 웃음을 웃어댔다. 그러자 이번에는 남작이 전염되어 웃음을 터뜨렸다. 세 사람은 모두 행복했던 지난날처럼 배가 아플 정도로 즐겁게 웃어댔다. 그들이 약간 진정되었을 때 잔이 말했다. 이상한 일이에요. 이제는 아무것도 나의 주의를 끌지 않아요. 지금은 그이가 이방인처럼 보여요. 내가 그의 아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보세요. 내가 그이의 야비한 짓을 이렇게 재미있어 하지 않나요? 이유도 잘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여전히 웃으면서 감동이 되어 서로 포옹하였다. 그러나 이틀 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줄리앙이 말을 타고 나갔을 때 22살에서 25살가량의 키 큰 젊은이가 소매뿌리에 단추를 단 풍성한 소매에 빳빳하게 주름이 선 파란 새 작업복을 입고 마치 아침부터 거기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 몰래 울타리를 넘어 쿠이아르네의 도랑을 따라 슬그머니 들어와 성관을 돌아서 수상한 걸음으로 여전히 플라타나스 아래에 있는 남작가 두 부인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들을 보자 모자를 벗고 당황한 얼굴로 인사를 하면서 다가왔다. 말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이 오자 그는 재빨리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남작님, 마님, 그리고 아씨.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대꾸를 해주지 않자 그는 제가 바로 대질의 르코쿠입니다 하고 자신을 알렸다. 그 이름을 듣고도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아 남작이 물었다. 무슨 일이요? 그러자 젊은이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 앞에서 완전히 당황했다. 손에 들고 있던 모자와 성관의 지붕 꼭대기를 번갈아 보면서 더듬거리며 말했다. 사제님께서 이 일에 관해서 두어 마디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너무 서둘러 말하다가 자신의 이해관계가 불리해질까 두려워서 입을 다물었다. 남작은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시 말했다. 어떤 일 말인가 모르겠는데 난. 그러자 상대방이 목소리를 낮추면서 결심한 듯 말했다. 되게 하녀 로잘리에 관한 일입니다. 그제야 잔은 알아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기를 팔에 안고 집안으로 사라졌다. 남작이 가까이 오게 하고 말하고 나서 방금 자기 딸이 떠난 의자를 가리켰다. 농부는 아주 친절하시군요 하고 중얼거리면서 얼른 자리에 앉았다. 그러고는 자기로서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처럼 기다렸다. 오랫동안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푸른 하늘을 쳐다보았다. 계절로서는 좋은 날씨입니다. 벌써 씨를 다 뿌렸기 때문에 토지에는 유익하지 못합니다만. 그리고 그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남작은 초조했다. 그래서 퉁명스러운 어조로 불쑥 질문을 던졌다. 그래, 자네가 로잘리와 결혼하겠다는 것인가? 그 사내는
노르망디 특유의 교활한 버릇대로 곧 당황하고 불안해했다. 그는 의심하는 태도로 더욱 강한 음성으로 곧바로 응수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러나 남작은 이 회피적인 말투에 화가 났다. 제 얘기를 솔직하게 대답해보게. 자네가 온 것은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닌가? 안 그래? 그 애하고 살겠다는 거야? 안 살겠다는 거야? 사내는 당황해서 발만 내려다보았다. 사제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여자와 살겠습니다. 그러나 줄리앙 씨의 말씀대로라면 그러지 않겠습니다. 줄리앙 씨가 자네에게 뭐라고 했는가? 줄리앙 씨는 1,500프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제님은 2만 프랑이라고 하셨지요. 2만 프랑이면 좋습니다만 1,500프랑이라면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 안락의자에 깊숙이 파묻혀 있던 남작 부인이 시골뜨기에 불안해하는 태도를 보고 몸을 작게 흔들면서 웃어대기 시작했다. 농부는 왜 이렇게 즐거워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못마땅한 시선으로 부인을 힐끗 쳐다보며 상대방이 말하기를 기다렸다. 이런 흥정이 거북하게 느껴진 남작이 딱 잘라 말했다. 사제님에게 나는 자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자네 것이지만 나중에는 아이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바르빌르의 농장을 주겠다고 했었네. 그것은 2만 프랑의 가치가 있는 것일세. 난 일구이언은 하지 않네. 그럼 됐나? 할 텐가 안 할 텐가? 사내는 비굴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짓고는 갑자기 웅변적인 말투로 말했다. 아, 그렇다면 싫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그 문제뿐이었습지요. 사제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당장에 좋다고 했습니다. 아무렴요. 그리고 남장님이 약속을 이행해 주셔서 기쁩니다. 또 남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었지요. 사람들끼리 약속을 하면 나중에 다시 만나 그것을 확인해 봐야 하지 않나요? 그러나 줄리앙 씨는 저를 찾아와서 1,500프랑밖에는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상을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온 것이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무엇합니다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알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돈 계산이 깨끗하면 친구 사이도 깨끗하다고 합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는 여기서 말을 중단해야만 했다. 남작이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언제 결혼을 하겠는가? 그러나 사내는 갑자기 수줍어하며 어쩔 줄 몰라했다. 결국 주저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선 간단한 증서를 작성하시는 게 어떠실는지요? 이번에는 남작이 화를 냈다. 에이, 빌어먹을. 결혼 계약서를 갖게 될 것 아닌가? 그게 최고의 증서지. 그러나 농부는 고집을 부렸다. 어쨌든 그때까지라도 간단한 종이 조각이라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해로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작은 결말을 지으려고 일어섰다. 대답하게. 할 텐가 안 할 텐가 당장. 자네가 원치 않는다면 그렇다고 말하게. 다른 지망자가 또 있으니까. 그러자 경쟁자에 대한 두려움이 이 교활한 노르망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결단을 내리고 암소의 거래를 끝낸 뒤에 하는 것처럼 손을 내밀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남장님. 끝났습니다. 절대로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남작은 승낙했다. 그런 다음 리드빈! 하고 소리쳤다. 부엌 하녀가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포도주 한 병 가져오게. 일이 결말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 그들은 축배를 들었다. 그리고 젊은이는 올 때보다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갔다. 줄리앙에게는 이 방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계약서는 비밀리에 작성되었다. 그러고 나서
일단 결혼 공시가 있은 뒤 어느 월요일 아침에 결혼식은 거행되었다. 이웃 여자가 신랑 신부의 뒤에서 어린애를 안고 교회로 갔다. 마치 확실한 행운의 약속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무도 그 지방에서는 놀라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들 데지레 르코크를 부러워했다. 사람들은 심술궂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가 행운을 타고났다고 말했지만 그 말에는 조금도 분개하는 빛이 없었다. 줄리앙은 무섭게 화를 냈으며 그 일로 해서 장인 장모가 레페플에 머무는 기간이 단축되었다. 잔은 그다지 깊은 슬픔을 느끼지 않고 부모님이 다시 떠나는 것을 전송했다. 그녀에게는 폴만이 마르지 않는 영원한 행복의 샘이 되었던 것이다.